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켓 500개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티켓 500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농사밖에 없어요. 역시 맨 위에가 이게 농장이잖아요. 팜. 여기다가 돈으로 씨앗을 살 수가 있어요. 씨앗을 살 수가 있고, 물 안 뿌려도 되죠? 한 번만 뿌리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식물은 양배추처럼 물을 안 뿌려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배추 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고 좋죠. 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제 씨앗을 또 사왔거든요. 이렇게 씨앗을 사왔고, 여기다가 쭉 심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비야 와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비야 와라 하면은 이제 부족한 것들 이렇게 뿌려주면은 됩니다. 좋죠? 이렇게 물 뿌려주면 되고, 이제 이것들이 자라나면은 여기다가 넣을 경우 티켓을 줘요. 이해하셨죠? 여기다 주면은 티켓을 주기 때문에 우선 이게 자라게끔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이제 물 캘 수가 있어요. 여기 우물, 여기서 물을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호텔에서 나오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세요. 씨앗 사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쪽 가시고 왔던 길을 돌아가시면 돼요. 왔던 길을 돌아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오시면은 여기 고쳤던 곳 있죠. 여기서 얘한테서 살 수가 있어요. 씨앗을. 근데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저도 6만원 있던 게 순간 삭제돼가지고. 그런데 여기 싼 것들이 나와요. 싼 것들. 정말 저렴해요. 이 저렴한 것들을 이 돈으로 주고 사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한테 말 걸면은 오케이 이렇게 마을로 다시 보내줍니다. 여기가 저희 마을이에요. 저희 마을 바로 옆에 못 갔던 곳, 막혀 있었던 곳인데, 여기 왔을 때 뭐야 했던 곳 있죠. 몇 타 전인데, 이쪽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키우기 좋은 게 양배추예요. 왜냐? 나 이제 배고프다. 오메. 나 배고프면 죽을 것 같은데? 밀도 계속 이제 해줘야 되고, 여기다 지금 물을 안 줘가지고, 양배추도 물이 필요하네? 여기다가도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씨앗을. 돈이 필요해, 돈이. 맞다, 만들어 놓은 거. 16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좋아. 이거 다 팔아버리고요. 오. 얘네들한테 이제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야, 너 내려라, 좀. 좀 내려봐.
애한테 밥. 아, 애한테 그만할까? 의미가 없는데? 괜히 이거 음식값만 나가고 랩업했다. 나무는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체력이 전부 떨어졌을 때 얘네가 죽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투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니몰이고 스탠딩 near cup. 아, 오케이. 식물 근처에 있으면은 10초당 2.5의 마나가 보너스로 찬다는 거니까요. 골드는 됐고 이걸로 할까? 오케이,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좀 캐고요. 돈은 더 쌓일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티켓이 문제잖아요. 티켓, 저희에게는 가장 문제인 건 티켓이기 때문에 에이 몰라, 그냥 다 팔아버려.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긴 한데 이왕이면은 아니야 그냥 이거 팔아버릴까. 13,000원 그냥 이걸로만 다 해서 팔아버려도 돈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잠깐, 그러면은 70개에다가 더 만들고 지금은 악마 퀘스트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를 가져갈게요. 악마 쪽 거기다가 넣어놓으면은 더 많은 양을 주기 때문에 이거 뿌리는 것도 좋고. 2번 다 완료하면은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제 저쪽도 이제 물 주고 여기도 물 주고 막 그렇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악마 쪽 이제 거기는 거의 다 됐고 여기다가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됐어. 제가 키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다 살게요. 이거 다 와 47개 47개 아마 쿠폰 많이 줄 것 같아요. 제가 비싼 걸 심었기 때문에 거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걸 심었기 때문에 팔면은 티켓은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어스케이크 빵 어스케이크. 이왕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하시면은 보세요. 이제 위에서 제가 물을 한번 쭝 부르면은 이 정도까지 한 번에 쭉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되죠. 두 칸 비를 이렇게 두 칸씩 정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제 여기 물 주고 다음 시간 되면 또 여기도 물 주고 또 악마 마을 가가지고 물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고요.
27,000원 다시 벌었죠. 아, 얘 봐라. 여기다가 비를 부르고 비를 부르는 사나이 이렇게 겹겹으로 해주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간단히 되죠? 여기는 끝! 여기는 끝이고 얘한테 달걀 달라 하고 이제 또 악마 지역 가야 돼요. 이렇게 됐고요. 됐죠? 이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악마 지역을 이거는 여기서 악마 지역 티켓도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전 다시 이쪽 왼쪽 지역. 야 비켜. 여기가 아니네. 네, 왼쪽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악마 지역. 니한테 말 걸면은 그쵸? 바로 악마 지역으로 올 수가 있어요. 피리. 보세요.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지금 개당 50원이잖아요. 개당 50원에 50개잖아요. 아니, 30개. 개당 50원에 30개이기 때문에 지금 얘 이름이 Moon Plant. 얘가 크라켄. 그죠? 크라켄. 보세요. 크라켄. 크라켄 115원인데 50원에 판매하고 있고 Moon Plant 이거였죠? 이거 180원인데 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런 거 사면은 좋죠. 이런 거 가서 심어. 이런 거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심으면 좋죠. 나머지는 그냥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비싸요. 비싸. 만화 아껴야 되는데. 야 그만 써. 걸어가. 걸어가. 잠깐만. 만화를 채워주는 이거밖에 없네. 야 실수다. 두두두둥 물이 다 차 있죠. 물이 다 차 있으니까 옆에 가서 할까? 여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맞아 해 그냥. 아이 이거 맞아 하고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할까?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30개는 나중에 하죠. 이쪽에서 비어 내려라. 비야 내려라. 아니 밑에 또 한 줄 하자 그냥. 됐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이거 한번 재배를 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배를 완료를 했습니다. 오 예.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1300개 300개 1300개 300개 300개 38개. 이야 좋아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팔면은 되죠?
이것만 해도 지금 2000개예요. 이것만 해도 2000개고 이것만 해도 700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티켓을 벌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티켓을 벌 수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티켓 버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골드만 있으면은 티켓은 제 시야 상점에서 구해올 수가 있고요. 근데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가 더 지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마을 가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하나 샀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비싼 거 나왔어요. 이거 에그플랜치도 50원에 팔았습니다. 50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싼 거 나오면은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사지 마세요. 여기서 사가면은 아까 아주 그 바가지 씁니다. 다음 턴에 이제 내일 되면은 6시간만 되면은 이제 500티켓이 완료가 되니까요. 다음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라스트 퀘스트. 이번 퀘스트의 라스트 퀘스트. 이거 안 사라져요. 안 죽습니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키울 거면은 먹이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저 하트가 하나도 없을 때도 안 주네.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네요. 이렇게 놓고 오케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제가 미스릴까지 보시면은 이 선나이트 바까지 해서 캐왔습니다. 하나 21층부터 나와요. 이게 헤븐나이트가 21층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파이어 크리스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거 아담한타이트 키가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스리 키 보시면 미스리도 나오죠. 미스리도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스리도 더 캐야 되겠죠. 13개이기 때문에 보시면 미스릴 그러면 미스리키가 5개가 필요해요. 5개가 있으면은 그 다음 층인 그 헤브나이트가 나오는 21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미스릴 5 야 컴뱃 레벨 9 9까지 올라가면 되고요. 방어구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해요. 진짜 이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총 16개가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총 16개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가면은 될 것 같고요. 썬나이트 와 이거 마지막 최종이죠. 최종 5월 근데 이거는 헤브나이트인데 이건 썬나이트잖아. 이거는 헤브나이트인데 틀리구나. 뭐야 이거? 이건 헤브나이트네요. 헤브나이트 저거는 썬나이트. 틀린 거였구나. 순간 착각했는데요. 순간 착각을 했고 이제 다음 턴에 티켓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분 이제 이거 50분 남았죠. 50분 넣고 이제 아이언이랑 구리 같은 건 필요가 없죠. 아이언 구리 골드는 진짜 쓸 데가 없네.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근데 이거는 게임이 우선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한글 패치가 나오면 더 갓게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판피하시는 능력자분들이 안 계시나? 이거 정말 갓게임인데. 패치가 되면 될수록 더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아쉽네요.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분 빨리 지나 됐다. 그럼 이제 잠을 자고요. 오케이 티켓 3,800개. 이야 아마 이 티켓은 너프될 것 같기도 하고. 오 돈 벌어야 되겠다.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 여기서 붕. 다음 여기서 롤. 어딨지? 오케이 스프링. 여기서 28개. 28개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그냥 팔아버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원액 그 원 자재를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귀찮아요. 이거 28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미스릴. 미스릴도 이제 미스릴 발을 이용해서 키를 만들어야 돼요. 우선 키. 제가 원할 때마다 다른 층으로 막 넘어가서 미스릴을 캐면 되기 때문에 미스릴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갑옷은 아이언에서 바로 미스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게 갑옷 맞는 게 노가다가 조금만 돼. 노가다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고 이렇게 갑옷도 만들어서 착용할 수 있다는 게 스타듀 밸리랑 또 틀린 점이고 필드가 있다는 것도 틀린 점이고 은근 이게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스킬드도 쓸고 스킬드도 쓰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퀘스트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능력자분께서 진짜 이거 한글 패치 좀 해줬으면은 너무 좋겠는데요. 자 5,000 티켓 받아라. 자, 5,000 티켓. 빠바밤. Oh, how long you been staring there? Oh, you again. You're playing off your apartment. Well, it's about time. No problem. Okay. Congratulations, adventure. You have reached the end of this quest line. 끝났어요. Quest line 이제 끝났고. As it currently exists in the game. 이제 뭐 게임에 나가도 된다 이거죠? In the game. Exists currently. 그런 뜻이겠죠? Future patches will expand this quest line. Quest line 이제 끝났다. So keep an eye on your patch updates and enjoy sun heaven in the meantime.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즐겁게 지내면서 지금부터 이제 좀 패치가 될 때까지 즐겨라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메인 퀘스트는 저쪽 엘프 마을 있죠. 엘프 그 드루이드 엘프 어쨌든 그쪽 퀘스트 라인은 거기까지가 끝이고 악마 퀘스트는 여기까지가 끝인 거.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위로 뭔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가 끝이고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뽀뽀뽀뽀 그냥 티켓도 많이 있으니까 자네들 오래 걸리는데 7일짜리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5일짜리인가 7일짜리인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물은 한 번 주면 끝이에요. 여기는 이상하게 좋죠? 물 한 번 주면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티켓을 이용해서
아마 이걸로도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우선은 팔고, 뭐 요리해 먹을 건 아니니까 아직은요. 이제 끝났으니까 쿠킹 재료를 먹으면은 재료가 이제 쿠킹 재료가 생기기 때문에 없네. 요리도 이게 끝인가 봐요. 새로운 요리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티켓을 이용해서 뭘살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티켓을 이용해서 티켓이 저 지금 3,800개 있어. 3,800개. 500개를 가져가진 않았네요. 됐어. 저리 가. 가. 성점이 뭐야? 아! 방방 같은 거네,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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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상인이 어딨지? 여기였나? 펫! 펫! 어우. 펫이라는 걸 한번 사볼까? 예! 펫! 8번. 이 펫을, 팜, 랩, 세이브 댐, 팔로우 유. 뭐, 그거 있어야 되는구나. 그, 펫, 목걸이. 펫, 목걸이. 이거요? 그 다음에, 리치스 팻, 메이크 잇 팔로우 유. 여기다 놓는 건 아니고. 뭐야? 랩, 움켜쥐잖아. 레스, 이거. 우리 목걸이, 펜 목걸이. Have them follow you. 날 따라다닌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모르겠다. 팜에 가서야 되나? 어쨌든 펫은 이렇게 있고 여기를 바이. 야야야, 이거 사서 뭐해? 그냥 장소에다가 정하는 그런 건가? 자이언트 핑크 테디 995. 플렉스 좀 했네. 이거는 썩썩썩썩썩 썩, 이것도 400원, 400원짜리네, 400원짜리. 이런 거 사시면은 게이득이에요. 이런 거 사시면 게이득이고. 이쪽이었나? 헷! 비싼 거. 이걸 사면은 여기다가 딱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모자. 특별한 능력치는 없어요. 특별한 능력치는 없고, 이렇게 모자. 위치. 마녀 모자를 찰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지금 다 마쳤고요. 지금까지 썬해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패치가 많이 되면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